grateful that so many people I've met over the past 4 years have provided me with the Suquamish tribe and the Treaty Point Elliott, the other tribe. They find the same success. Would I have people generation? There's some, my dad who's here with us today.한망청 의원 제2지계 정신호 선출대 당선된 지 두 달이나 지났는데 인재 실감이 나네요. 제가 컨디셔너가 됐다는 게 그동안 많은 걸 배웠지만 아직도 배울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뭐 제가 2세 교포지만 미국에서 태어났고 자랐지만 부모님께서는 한국에서 오신 분이고 제 뿌리가 한국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약간 respect and homage to my culture and my heritage 이런 의미로 한국어로 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킹 카운티가 미국에서 가장 빨리 경제 개발하고 성장하는 지역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항구도 그렇지만 지금 공항에서 많은 힘든 면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정책 세우고 계획 세우고 우리 킹 카운티가 어떻게 성장을 할 건지를 이제 플래닝을 좀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선거 동안 한 정책들, 환경이나 휴먼 트래피킹에 대한 일을 많이 할 생각입니다. 예. 예, 그동안 절 선거를 많이 따라주시고 많이 후원해 주시고 서포트 많이 해주신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시작이지만 앞으로 열심히 하고 쭉 계속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애틀 동포 사회의 한인 동포 사회의 정말 자랑이고 제 자신이 너무 감격스러웠고 정말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떻게 한국말로 엄마가 선서하는 거를 할 수가 있었는지 와 저는 너무 감격스러웠고요. 워싱턴 주가 아니라 미 전국에서도 처음 있었던 일 같아요. 그래서 샘 조가 정말 우리 한국 사람, 한국인을 너무 생각하는 것 같아서 한인 동포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정말 끝까지 샘 조를 서포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말 우리 대한의 아들이고 대한민국의 아들이고 우리 한인 동포 사회의 자랑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샘조 같은 사람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정치인 발굴하는 데도 애를 써야 되고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뭐 예정됐던 게 아니라 아들이 마음에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다고 어느 분이 지금 듣고 와서 얘기하는데 저는 하루 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왜 엄마가 하냐고는 못 물어봤습니다. 근데 제 소감은 어떻게 보면 세연이가 좀 더 이 임기 동안에 성실히 일하기 위한 어떤 끈앞을 당기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뭐 늘 엄마한테 했던 얘기는 엄마는 영원한 나의 팬이야 하는데 팬 자리를 내려놓지 말라는 뜻 같기도 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서를 하면서 제 엄마로서의 마음은 겸손으로는 더욱더 낮아지고 배우는 거는 더욱더 높아져서 주어진 4년 임기 동안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후회도 없고 임기 동안에 뭔가를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소식들도 계속
열매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Start with this. We're just thrilled to have Sam on the Port Commission. He's got so much energy. He's such a bright man. He's going to bring a new perspective to the Port of Seattle, and so we're just so happy to have him here. He's got a law degree. He has experience, is an exporter, and he's just going to be a wonderful new voice for the Port Commission. You know, I really expect him to. I think he's going to be working really hard. He's a quick study. He did a lot of work over the holidays of trying to understand all of our different lines of business, the airport, the seaport, our fishing business, our marine terminals, tourism. So he's really a quick study on things. I think he's probably going to focus on some of the same issues that I'm focused on, workforce development, making sure that we have diversity in our contracting and that we have equal opportunity for everybody in King County as it relates to the port. KBS와 유스는 구두가 필요 없는 바베큐 그릴 나노 그릴과 건강한 맛의 시작 아리랑 바베큐가 함께합니다.